수나라 건국 당시의 치열한 궁중 암투극을 그린 드라마 독고황후. 첫 번째 포인트, 명품 배우들이 선보이는 명품 드라마 독고황후는 중국 텐센트 TV 방영 당시 23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방영 당시 최고의 인기를 얻었다. 독고가라 역에 진교은, 양견 역에는 진효가 캐스팅됐으며 우문홍 역의 척적은 독고황후를 통해 2019 두윈 영화 드라마 페스티벌에서 남자 최고 조연상을 수상했다. 두 번째 포인트, 중국 수나라 최초의 황후 문헌황후 독고가라의 일대기. 집안의 몰락을 겪으며 강인하게 성장한 독고가라는 양견을 도와 수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통일한다. 드라마 독고황후는 수문제 양견의 참모이자 조력자였던 수나라 최초의 황후인 문헌황후 독고가라의 이야기를 담았다. 세 번째 포인트, 독고가라와 양견의 로맨스. 독고황후는 독고가라와 양견의 운명적 만남뿐만 아니라 건국 후에도 일부일처의 약속을 지킨 두 사람의 로맨스를 다룬다. 실제 역사 기록에 따르면 둘은 매우 애틋한 부부 사이로 중국 고대 제왕 부부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한다. 전왕천호 만세 만세 만만세. 중국 수나라 최초의 황후 독고가라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 독고황후.